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주제는 실무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많고 또 간접으로라도 프로젝트 수행 시에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간접 경험이라도 해 보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익숙한 주제입니다만 시험에 나오면 또는 그동안 출제된 시험을 보면 의외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기술하시는 분이 적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꼭 이러이러한 것들은 답안지의 기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데이터 이행으로도 불립니다. 데이터 이행으로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원본 데이터를 목적에 맞도록, 자, 키워드입니다. 추출, 변환, 적재하는 기법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추출과 변환, 적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 직계 처리할 때, ETT 엔진 있죠? 그죠? 그래서 ETT 엔진과 그 유사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따라 이행 절차, 전담 인력, 데이터 표준화 등의 준비가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전담 인력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좀 견지되어야 되고요. 데이터 이행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또 하게 되면 전용 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SQL 스크립트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래밍도 할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전용 툴을 이용하여 전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의 기법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법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툴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툴도 하나의 물론 기법입니다. 기법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이용한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툴, 그 스크립트를 쓸수 있는 툴, 그런 툴을 이용한다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몇 가지 기법을 이용한다 그런 것들을 좀 망라해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6개 정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제일 손쉬운 게 익스포트와 임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포트와 임포트라는 거는 우리 소위 말하는 CSV, 그 엑셀 파일에 CSV라고 있습니다. CSV로 익스포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파일을 그대로 이제 다른 DB에다가 임포트 시키는. 이거는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요. 그래서 저용량 DB에 유리하다고 그러고요. 고용량인 경우는 이제 이행 시간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주로 그래서 코드성 테이블을 많이 옮길 때 씁니다. 또한 익스포트 임포트는 주로 데이터를 옮기는 테이블 데이터를 이행할 때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로딩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데이터 이행할 때 주로 쓰고 원본 테이블을 조회, 즉 셀렉트를 한 다음에 목표 테이블로 인서트하는 즉 인서트 셀렉트 구문을 이용하는 것을 다이렉트 로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페이스 모드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 데이터 이행 시 사용. 여기서 다른 시스템이라는 것은 A 시스템과 B 시스템이 서로 경계가 있는 다른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 간 DB 버전이나 OS 환경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이게 동일하지 않으면 이행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DB 버전이나 OS 환경이 동일하다는 과정에서 테이블 스페이스 통째로 FTP로 이용해가지고 그 관련 메타데이터들, 환경 데이터들과 함께 그대로 옮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을 무브하는 방법, 동일 시스템 안에서 테이블을 복제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업본을 쓰는 것은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보면 이제 풀 백업이나 차등 백업을 하게 되는데 그 백업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업본 활용은 이 테이블 스페이스 무브처럼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로
이행을 하게 되고,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을 위해서 원본 DB에 부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단 이제 백업 시점까지만 이행되겠죠. SQL 로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원본 데이터를 파일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 다음 목표 시스템에 업로드한 다음에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만 이행.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만 이행하는 게이 하나와 두 개, 그 다음에 export, import 세 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만 이행할 수 있죠. DB 제공 툴 또는 상용 툴을 이용해서 SQL 로드를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절차입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절차는 이행 계획, 그 다음에 요구 사항 정의, 이행 설계, 이행 개발, 그 다음에 이행 시험, 데이터 이행을 하고 사용자 확인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절차, 뭐 계획이라든가 요구사항을 정의한다든가 설계를 하는 부분까지는 뭐 특별하게 적이 없고요. 이제 개발을 하고 이 개발한 거에서 샘플 데이터를 검증하고 이행을 해보는 게 이행 시험입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를 이행한 다음에 사용자의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하죠. 이때 개발자가 검증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참여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최종 수정해서 OK가 되면 데이터 이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이행한 다음에 최종 사용자 확인을 해서 업무 종합성이 검증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뭐 키워드 한 꼭지씩 있어요. 그 부분만 잘 정리해 두시면 기술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뭐 참고로 여기가 이제 저는 목표, 골이라고 했지만 이거 대신에 뭘줄수 있냐면 주요 산출물. 여기 같으면 이행 계획서겠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이행 계획서. 그래서 그런 산출물을 여기다가 나열하는 것도 좋은 답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